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태풍이 남해안을 여러분 상륙하고 있습니다. 오마이스보, 오마이카.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50살까지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 방송을 한번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송에 앞서서 구독, 여러분,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구독 누르라고 하니까 그돈 얼마 드냐 이렇게 말합니다. 참나 40년 전에 저희 그 집에 그 TV가 그 리모컨 TV가 왔을 때 친구들 데리고 와서 꺼져라 켜져라 이렇게 했을 때야 우리 옥순이 TV는 참 신기하다 말로 하면 된다 이런 때가 있었는데 참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스카이 서울대 연대 법대를 졸업 안 해도 자녀들 도움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 행복하게 여러분 50세 사는 방법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말입니다. 세상 정말로 돌아가는 꼴이 정말로 그냥 미치고 환장했습니다. 예, 웃을 날이 없어요. 근데 울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남이의 여러분 울고 싶다를 노래를 하는데 제가 기타도 못 치는데 한번 기타를 한번 잠깐 쳐보겠습니다. 이남희 씨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웃어야 됩니다. No 있잖아요. No, N, No 뒤집으면 원이 됩니다. 불이 켜집니다. 예, 여러분 웃고 싶을 때 웃을 수 있게 자녀들에게 꼭 기회를 줘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녀들이 이렇게 그 웃는 TV 봤을 때는 야 우리 아이가 끼가 있다 이런 생각하면서 자기 끼를 있잖아요. 꿈을 꼭 키워줘야 돼요. 꼭 그 영어, 이렇게 수학, 이런 학원에 보내지 마시고, 영어 수학도 중요하지만은, 자기 자녀들이 끼를 이렇게 발산하면은, 월급쟁이 200, 300, 500도 중요하지만, 1억, 2억, 100억, 1000억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끼가 있는가 생각하고, 제가 오늘 세 가지만 이야기해요. 소학에서 말하는 세소, 응대, 진퇴, 지철.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교육도, 아이 그대에게는 스쿨링 교육이죠. 학교에서 교육이에요. 그런데 교차를 보면 이렇게 한 번을 보면 딱 보세요. 1번, 2번, 3번 써 있죠. 1번은 있잖아요. 얽히고 설켜 있어요. 우주의 삼라만상을 2번. 뭡니까? 아들자죠. 아들자. 딸, 딸은 소나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자라고 합니다. 세 번째 보면은 칠복자입니다. 칠복자. 그래서 해초를 쳐야 돼요. 말안 들을 때는요. 그런데 요즘 교육이 지금 꼴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주의 삼라만상을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자식들에게 여러분, 교육적으로 말로써 해초리를 들면서 이렇게 치면서 가르쳐야 돼요. 육자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육자도 잘 보세요. 육을 이렇게, 육이 있죠? 육을 이렇게 하면 제가 딱 뒤집어 보면은 우리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이렇게 잉태하게 해서 있잖아요. 힘들게 우리 자식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와 육의 의미를 알고 가정에서는 해초리를 들면서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부모님 안 계세요. 그래서 이 큰애님도 돌아가시고 하늘에 가서 지금 편지가 오고 지금 막내도 지금 안 계시고 예, 돌아가셨어요. 제 지인들은 많아요. 제 오촌님도 계시고 방송 보면서 이래라 저래라 80이 넘으신 분들도 저한테 충고를 주는데 다 맞는 말이에요. 썸썸 여수 대표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방송하게 해줘서요. 오늘님, 나날님, 황철호 가수님, 황철티브님 오마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항상 이런 분들이 이런 말해요. 잔잔잔 잔소리를 하는데 다 생각해보면 꿀마 같은 말이에요. 옥성아 너는 나중에 크면은 너가 나하고 자란 고향 산천 잊지 말고 자식들에게는 꼭 교육을 시켜라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도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또 내일도 또 이야기해 줍니다. 요즘 그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요 참 웃겨요.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한 10여 년 동안 했고 한 2만 번 정도 강의를 했는데 제가 강의를 많이 할 때는 한 일주일에 1500명 강의했습니다. 한번 강의실에서 220명씩. 그런데 제 강의하면
공장이 어르신다 하고 이렇게 고개 숙인 사람이 세 명만 있으면 제가 강의 안 해요. 그런데 요즘에 그 중에도 가끔 한 분 정도는 핸드폰을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 명강사인데 그래서 그냥 쪽팔려가지고 대학 강의를 그냥 그만 둬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요즘 교수들 있잖아요. 골기인 다시 말씀드린 유부모와 이트 같은 거 이런 거 없이 그냥 항목만 지도하면 백화점에 그냥 마네킹하고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식들이 이렇게 그냥 부모를 죽이고 등등등 그냥 웃기는 일이 그냥 없어요. 예, 웃기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미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학에서 말씀드린 세소, 응대, 진퇴, 지, 절교육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교육만 잘 하시면은 나날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세상이 바뀌어요. 내가 바뀌고 그렇죠. 가정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일터가 바뀝니다. 세소. 다시 말씀드리면 주변 정의 정돈을 잘해야 돼요. 저도 지금 50년 동안 이렇게 부모 교육을 받고 자라왔는데 부인 말을 잘 안 들어요. 예, 책상 정리 정돈 잘해라. 지금도 그럽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비틀어 있다. 그랬을 때는 이런 것도 반듯하게 해야 돼요. 이렇게. 제가 한 손으로 지금 그 TV를 찍고 있는 힘듭니다. 그래서 세소는 주변 정리 정돈을 잘하는 것을 꼭 가르쳐야 돼요. 예, 청소도 하고 이런 거. 응대는 묻는 말에 대답을 해야 돼요. 오늘 제가 유튜브 방송을 찍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탔는데 야, 몇 살이냐 이렇게 인상, 오만한 인상을 쓰고 다 쳐다보고 있어요. 어디 학교 다니냐 이렇게 이빨이 일곱 개 보이는 아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야, 그러면 안 된다 하니까 막 인상을 두 번 더 쓰더라고. 묻는 말에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공손하게 이런 교육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진퇴, 자기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학교 다녀오시면은요, 그냥 학교 갔다 오면 애들이 가방 던진과 동시에 그냥 핸드폰 가지고 자기들끼리 놀아요. 교육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중함, 옛날에는 어머니, 아버지 학교에 다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학교에 다녔습니다. 하고, 자기의 위치를 이렇게, 옛날에는 내비게이션 없으니까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하고 나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놀았잖아요. 예. 여러분, 21세기는 지식도 진보도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인적 네트워크입니다. 조국상 박사 TV는 지금 구독이 적으니까 안 떠요. 계정이 안 돼서. 여러분 그렇지만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방송국을 좀 섭외해서 이렇게 그 손으로 이렇게 찍지 않고 방송국에서 할 수 있는 그 나날이 좋은 그 방송이 될 거예요. Day by day in every day. I am getting better and better. 예. 조국상 박사 TV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 더 부탁하고 조국상 박사 TV가 계정에 딱 나오면은 우리 대한민국에는 보통 직업이 한 14,000명 정도 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한 15만 여러분 한 6천여 종의 직업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가수들을 비롯하여 정치인들 등등등 많은 직업인들이 이렇게 명강사들 특히 또 유명한 분들 초청해서 조국상 박사 TV에 초대하여 재밌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구독, 좋아요!